오늘 저는 슈톨렌을 준비했습니다. 슈톨렌. 크리스마스 하면 떠오르는 과자가 되었죠. 하지만 이게 원래 독일 과자라는 거 아시는 분은 아실 테고요. 오늘은 먹는 슈톨렌이 아니고 이렇게 책한 권으로 준비가 된 슈톨렌입니다. Einmal Schtollen bitte. 이 소설집은 베를린 크리스마스 이야기란 부제와 함께 제 친구이자 그리고 우리 그룬트의 디자인을 도와주고 있는 피칸트라는 회사에서 풍크트라고 하는 프로젝트로 출간이 된 며칠 전에 출간이 된 책이고요. 함께 디자인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 디자이너죠. 송민선, 최중원 씨가 이번에 직접 작가로 정식 데뷔를 한 책이에요. 저한테 한 권을 선물로 주고 가서 나오자마자 제가 읽어보고 있는 중인데 다섯 개의 단편 소설들 너무 재밌습니다. 그중에 지금 세 번째 거 읽고 있는데요. 첫 번째 에피소드만 제가 소개를 잠깐 한 개의 장 정도만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덩이의 비밀. 이렇게 중간중간 직접 디자이너들이 일러스트로 제작한 멋진 그림들과 독일어로 된 제목도 볼수 있고요. 확실한 건 독일에 대한 추억과 그리고 로망이 좀 있는 분들한테는 정말 재미있을 거고요. 그리고 독일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분들도, 안 가본 분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크리스마스 이야기예요. 한번 들어보시죠. 구덩이의 비밀. 겨울의 풍경은 안쓰럽다. 물닭과 거위는 얼어붙은 운하 위에서 어색하게 뒤뚱거리고 이 추운 계절을 버티기 위해 열심히 먹고 살을 찌워둔 참새들도 천천히 홀쭉해지고 있다. 심지어 겨울은 그렇지 않아도 우울한 사람들의 얼굴을 더 우울하게 만들어버린다. 두꺼운 겉옷, 목도리와 털모자로 잔뜩 무장한 사람들은 입김을 뿜어대며 최대한 빨리 따뜻한 실내로 들어가는 것만이 유일한 삶의 목적인 것처럼 걸어다닌다. 나 같은 청솔모에게도 겨울은 매우 힘들다. 아니, 겨울은 청솔모에게 특히 가혹하다. 땅 속에 묻어둔 먹이를 꺼내 먹기 위해서는 구덩이를 파야 하는데,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서 땅이 얼어버리면 구덩이를 파는 일이 곱절은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참나무의 잎이 막 떨어지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나는 10분이면 내키 정도 되는 구덩이를 팔수 있었다. 한겨울인 지금 그 정도 크기의 구덩이를 파는 데에는 30분은 좋게 걸린다. 그만큼 파고 나면 팔은 저려오고 숨도 가빠진다. 그리고 내 발톱, 이 단단하고 뾰족하고 안으로 굽은 케라틴 덩어리, 내 발톱은 나무를 타기 위해 만들어졌지, 두더지처럼 땅을 파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어쩌다 땅에 박혀있는 큰 돌을 잘못 건드릴 때면 정말이지 발톱이 빠질 듯이 아프다. 한겨울 추위를 버텨내기 위한 생존 투쟁의 면면을 나는 얼마든지 늘어놓을 수 있다. 그 이야기를 끝까지 듣기 위해선 맥주 한 짝이 필요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만큼만 해두자. 윗문단 10대줄 정도를 읽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내가 느낀 허탈감이 얼마나 컸을지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작은 연못이 있는 경사진 공원 한쪽 끄트머리. 낮은 관목 아래 만들어둔 구덩이를 다시 파보았다가 분명히 몇 개월 전 바로 그곳에 묻어두었던 도토리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 말이다. 빈 구덩이는 하나가 아니었다. 나는 매 가을마다 이 작은 공원에 20개가량의 구덩이를 파고 겨우내 꺼내 먹을 도토리를 묻어두는데 이틀에 걸쳐 그 모든 구덩이를 다 파보았지만 내가 묻어둔 식량들이 온전히 남아있는 것은 그중 하나뿐이었다. 나는 매우 화가 났다. 이 도난 사건 때문에 나에게 실존적인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니다. 겨우내 먹을 것은 충분하다. 나는 이 공원 말고도 다른 여러 곳에 구덩이를 파놓았다. 우리 청솔모들은 꽤나 근면해서 낙엽이 지기 시작하면 겨울을 나기 위해 필요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양의 식량을 묻어둔다. 사람들은 우리가 모자란 기억력 때문에 파묻어 놓은 것들을 다 찾지 못한다고 하지만 틀린 말이다.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다. 다 파낼 필요가 없어서 내버려 두는 것뿐이다. 하지만 다시 생각해보니 이것은 실존적인 문제가 맞다. 청솔모에게 구덩이는 신성한 것이다. 구덩이를 파지 않는 청솔모는 나무를 타지 않는 청솔모만큼이나 이상하다. 짹짹거리지 않는 참새, 열매를 맺지 않는 참나무, 스마트폰을 보지 않는 사람만큼이나 이상하다. 우리 청솔모들은 첫눈이 내린 날 다른 청솔모를 처음 만나면 그래서 올해는 구덩이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가 하고 묻는다. 대를 이어 내려온 전통 같은 저 질문은 전쟁 이후 숲들이 쑥대밭이 되어버리는 바람에 겨우내 먹을 식량을 구하기 힘들었던 때에는 서로의 안위를 묻고 챙기는 역할을 했다.
물론 먹을 것이 풍족해진 요즘에는 옛 의미가 희미해지고 인삿말로만 남았다. 가끔은 경쟁심이 끼어들어 서로가 더 많은 구덩이를 가지고 있다며 신경전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다음과 같다. 이상하게도 올겨울은 정말 건조하고 12월 중순인 지금까지도 아직 첫눈은 내리지 않았다. 하지만 첫눈은 언젠가 오게 될 것인데 그때 만날 다른 청솔모에게 저 질문을 받는다면 나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 겨울이 오기 전에 모두 412개의 구덩이를 팠는데 그중 19개의 구덩이를 털렸으니까 393개의 구덩이를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지. 따지기를 좋아하는 청솔모라면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이다. 393개의 구덩이를 다 확인해 본 것은 아닐 테니까 온전히 가지고 있는 구덩이 숫자는 더 적을 수도 있겠네. 좋지 않다. 실존적인 문제다. 이렇게 1장이 끝나고요. 다음 장으로 들어가면서도 아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자, 이 책 궁금하시다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아임말 슈톨렌 비테를 검색하시거나 그룬투에도 15권 제가 지금 받아놨으니까 여기 오셔서도 여러분들 구입해 가실 수 있습니다. 슈톨렌 냄새와 그리고 글리바인 향기가 가득한 크리스마스 마켓의 분위기는 분명 독일의 문화고요. 독일의 어느 지역에 가도 다 그런 구시가지의 중심가에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죠. 여러분들도 어떤 크리스마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여러분들 들려주시고요. 저는 또 일하러 가겠습니다, 여러분.